와서 구매를 많이 했고요. 우리 이거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추진위 면장님과 또 수위원장님 이 모든 같이 이렇게 이루어서 할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. 정말 귀한 무대에 세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여기가 보령이 고향입니다. 여러분들 저 아시는 분 많이 계시나요? 아 그래요? 아이고 행복합니다. 앞으로 저희도 사연포도 많이 알려서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고요. 제가 오늘도 이거는 아직 제가 신곡이긴 한데 녹음은 끝났어도 다 완성곡이 아니에요. 근데 우리 멋진 여자라는 거 신곡인데 우리 여러분도 어떻게 들어보실랍니까? 그러면 박수 한 장 한번 주세요. 박수 한 장! 의상 새로 입고 왔잖아. 처음에. 아유 어떻게 하셨어? 포도축제 온다고 우리 저 강부령 씨도 새로 입었죠. 우리 미라 씨도 새로 입었죠. 우리 저기 아리랑 포도 우리 이덕선님이 단단히 그냥 이쁘게 입어야 된다고 그냥 일러가지고 그래요. 네 저희 다 맞춰 입고 왔습니다. 네. 저만 오늘 못 맞추면서 영원한 친구인가요, 메들리. 자 우리 미라 씨도 정말 그 얼마 전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수술까지 했는데 사고도 나서 그죠? 네. 정말 극복을 하고 이렇게 또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. 네, 그렇죠. 네,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 지금 자, 목소리는 사실 목소리 쌩쌩해도 많이 좀 자,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. 갑니다! 자, 메들리 갑니다. 같이 나가 즐겨주세요. 영원한 친구! 예! 바람하는 밤도 비둘기 마개처럼
미소가 예뻐도 잊지 못한 추억의 트위스트.